안녕하세요. 새드깸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산을 다니는데 지금 뭐 오늘 산행은 송이입니다. 송이가 이제 솔솔하게 좀 나오는 편인데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오히려 또 다시 바꿉니다. 비도 안 오고 지금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땅이 건조하니까 한두 개 비치는 것만 해도 아주 작고 이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계속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지금 8시간 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송이 자리에 남는 데만 송이를 몇 개 못 봤습니다. 짠챙이. 그래서 지금 오후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도는 코스를 제가 좀 채취한 데도 있었고 또 기대도 안 하고 한번 그래도 한번 또 가봐야겠다 해서 이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또 요것이 요것이 또 밀버섯 요것이 사람을 또 걸리네 걸려. 송이를 이렇게 찾다 보면 눈이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5시 정도가 되니까 이제 어두우물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지금 잡버섯들이 이렇게 나는데 아직 여긴 수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놓고 이게 하나 또 보입니다. 이 송이가 이렇게 찾기 힘들 때는 이 주변에 손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렇게 잡힙니다. 요 밟을 뻔했네.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래도 여기 와서 그래도 지금 뭐 한 5개 정도는 보네요. 깨끗하죠? 비가 안 오니까 송이가 무게가 안 나갑니다. 요런 송이를, 요런 송이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개수가, 예전에는 개수로 전부 다 이렇게 키로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걸 개수로 뭐, 얼마 가격 상품을 못 합니다. 이게 물을,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송이가 전혀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옛날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5개 정도 채취했는데 한번 이 일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한번 찾아다녀 보겠습니다. 송이를 채취할 때는 한 군데에서 주변을 돌 때 약 한 시간 이상을 천천히 이렇게 자세하게 땅만 쳐다보고 됩니다.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눈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송이 채취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벗었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맨 종일 전화다려봤자 잘하면 송이 3kg, 요즘 2kg. 능이 뭐 잘 만나면 뭐 좋은 매 뭐 5kg, 6kg, 7kg씩 따고. 근데 버섯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버섯값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물으니까 잡버섯들도 올라오면서 말라가지고 다 지금 처집니다. 아, 한번 저울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산행이 7시간 이상 산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배낭은 지금 뭐 송이 뭐 한 개 이삭 주서 가지고 한 30개 정도, 1kg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하, 오늘 뭐 수확이 별로입니다, 별로. 어떤 때는 송이는 요런 집보다 길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밟아가지고 찌그러지는 그런 송이들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송이를 중점적으로 잘 볼 때 요런 곳, 시험난 곳, 요런 데는 수분이 있다는 겁니다. 수분이 있고 나무뿌리 밑에 요런 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잘 한번 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무게도 안 나갑니다. 아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 내려가면서 하나 씹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죠. 이 정도면 한 2등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제가 와서 항상 몇 키를 쓱 따는 데인데, 올해는 뭐 지금 여기만 이 자리에서만 돈에서 한 시간 정도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더 찾아보고, 돌아보고, 날씨도 좀 지금 시간도 됐고, 그래서 저 우로 한번 더 올라가서 찾아보고 가보겠습니다. 무주는 내일 모레 6일 반딧불시장 장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날에 오시게 되면 저 만날 수 있고, 또 저하고 오셔서 좋은 차도 한번 드시고, 그렇게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다녀가십시오. 지금 땅이 이렇게 많이 메말랐습니다. 이 버섯들이 지금 밀버섯이나 이런 깨꼬리 버섯 같은 것들이 전부 말라가지고 땅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기
여기 하나 숨어 있네, 여기. 여기 하나. 요런 나무 밑에 수분이 좀 있는데, 요런 데를 잘 살펴보세요. 나무 밑에 꼭 송이는 있습니다. 에이씨. 상품 가치성이 없는 곳이. 아유, 오늘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야는 그래도 수분 있는 데서 굳굳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에휴, 너도 고생이다. 아이, 쳐다보나. 이제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저 즐거움은 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채취를 하든 안 하든 돌아다니고 이 산 아 이렇게 배경도 보고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또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래도 즐겁게 보아주시고 항상 저에게 구독의 힘을 빌어 더욱더 산 쫓아 다니면서 좋은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전까지 하시면 항상 저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7시간을 걸쳐서 송이를 채취한 수확량입니다.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부어보니까 아주 상품도 좋습니다. 뭐 따갖고 주소 넣게 와봤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송이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 이 송이 드시는 분들은 아주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개수가 예전에 비 오고 비 맞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채취한 송이보다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 드시도 먹거리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이 지나도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안 온 지가 벌써 지금 5일째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채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지금 잡버섯들이 올라오지도 않고 말라서 죽고 그렇습니다. 송이도 이렇게 지금 큰 송이도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 자체가 별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1등급 송이 이게 예전에 비 맞고 그렇게 하면 이 송이가 지금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이값을 드시도 송이도 많이 드실 수 있고 제품도 제가 오늘 채취해서 지금 향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20개 이렇게 20개짜리가 28만원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28만원 25만원 2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개수에 따라 이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는데 원래는 이 개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수에서 크기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는 성인은 거의 대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향도 좋고 크기도 좋고 따글따글하니 맛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7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송이를 채취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몸통이 아주 두꺼워서 굉장히 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버섯이 지금 줄어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성장 속도도 늦고 이렇게 성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올가을에 송이를 드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실 게 날씨, 일기예보, 그 지역에 비가 어느 때 어느 때 왔는가 살펴보시고 또 그 지역에 그래서 반딧불 시장이나 이런 데 오시게 되면
곳곳에 싹 다니면서 송이, 자체만 그람수 확실하게 알고 박스, 피 이런 거 빼고 송이 가격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시면 아주 좋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집 살펴보시고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시장에서 저를 만나보시게 되면 저희 가게 한번 보시고 약초 차도 한잔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수확량 3kg 약 3kg 정도 채취했습니다. 여러분 3kg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송이 산행 한번 또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송이 이게 산행할 때 어디 위치에 포인트를 잡고 있는가 유심히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듯이 참고하시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